자, 오늘은 그 정당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당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정당성. 예. 정당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치에 맞아 바르고 마땅한 성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justness, 그 다음에 righteousness, legitimacy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정당하다, 그렇죠? 정당성, 그런 얘기입니다. 이치에 맞아 바르고 마땅한 성질, 그것이 바로 정당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치에 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바르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은 마땅하게 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정당성에 관련된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삶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삶은? 그리스도의 정당한 삶은? 예,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삶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치에 맞는 삶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로서 이치에 맞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성도로서 바른 삶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성도로서 마땅한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삶, 이제 설교를 끝날 다음에 즈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가 있으면 이제 설교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정당성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라고요? 정당성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어느 성을 탈환했죠? 어느 성을 점령했죠? 예, 다윗성, 예루살렘성, 원래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천연 요새,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왜 점령했을까요? 수도로 삼으려고. 이 예루살렘성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었고 지리적으로 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천연 요새였어요. Invincible Fortress.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수도로서는 완벽한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윗이 생각할 때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도 완벽한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수도도 왕이 됐습니다. 아주 천연 요새, 아주 퍼펙트한 그런 도시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남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승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이것들을 만천하에 공포해야 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사울 가문과 싸워가지고 찬탈한, 사울과 가문과 싸워가지고 내가 빼앗은 그런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다이너스티, 그런 왕조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법궤. 이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드디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법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을 상징하죠? 다 같이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수준이 이 정도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네모난 상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홀리 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이제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그 법궤를 찾아서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예, 그렇죠. 수도로 점령한 예루살렘의 그 법궤를 옮겨 놓는 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3만 명을 뽑습니다. 몇만 명을 뽑아요? 3만 명. 이 법궤, 조그마한 법궤를 하나 옮기는데 몇만 명을 뽑았다고요? 3만 명을 뽑았습니다.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옮기는데 그 법궤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그 법궤를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 6장 2절은 너무나도 설명을 잘 합니다.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보게 되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장소가 나왔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알 레유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바알 레유다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알 레유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성경을 지금부터 찾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자, 이렇게 사무엘하 6장은 이렇게 손으로 혹은 줍으로 혹은 책갈피로 두시고, 자, 역대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대상 1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알라 유다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3장 6절 준비되셨으면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요 살짝 표시를 해두세요. 나중에 읽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13장 6절을 한번 저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란 여림에 올라가서,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아하,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란 여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그러니까 바알라 유다가 어느 지역입니까? 기란 여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란 여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기란 여림을 들어보셨을까요? 안 들어보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봤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을 좀 찾기 쉽겠죠? 사무엘상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을 한번, 대부분 표시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자, 7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란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하, 기억이 나시지요? 여러분들, 저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사무엘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바로 7장으로 넘어가서 미스바 부흥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렇게 지나가도 별 문제가 없지만 4장과 5장과 6장은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법궤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법궤 이야기를 했냐면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 이제 사울 왕이 탄생을 하는데, 자, 왕을 달라고 해서 이제 9장에서 탄생을 하는데, 자, 앞으로 생길 그 왕조도, 다이너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왕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과 6장은 마치 이야기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4장과 5장과 6장은 다윗의 법궤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펼쳐질 그 왕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 이제 마지막에 이 법궤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법궤만 갖다 놓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법궤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지고 이제 자기네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겼기 때문에 자기네 신이, 나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신전에 갖다 놨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떨어져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저기 다 부러졌어요. 네, 모두 살리고. 그리고 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죠. 근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볼 때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그 법궤가 왔을 때 맞이한 사람들이 베스메스 사람들이에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우와 법궤다 하고서 법궤를 봤을 때 어떻게 됐죠? 거기에서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 7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란 여아림으로 뭐가 온 거예요? 법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20년 동안 계속 거기에서 법궤가 머물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움직였는데 이 법궤를 옮겼는데 이 법궤를 옮긴 것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율법적인 문제죠. 자, 우리가 그때 베스메스 사건 때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법궤를 움직일 때는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무거나 움직일 수 있나요? 힘이 센 사람이 움직일 수 있나요? 잘생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나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 그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 누가 있습니까? 고핫 자손. 레위의 자손은 게르솜, 무라리, 고핫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 자녀들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막을 메고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 기물을요. 자, 민수기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4장. 자, 민수기서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로 또 갑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 자, 민수기서 4장 15절.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 4장이면은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시내산에서 훈련받고 떠날 준비를 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죠? 그렇죠? 9세대가 1장부터 몇 장까지? 10장, 10절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진영으로 가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를 잘 기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친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고핫 자손에게 멀 것이며.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고핫 자손들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해달에 가죽으로 덮어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대기 기자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역대상 15장. 아, 이거 많이 가죠? 자, 역대상 15장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다 이렇게 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말씀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역대상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몇 절이에요? 15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메시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자, 여기서도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규례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다윗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이 법궤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우리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보게 되면, 특별히 4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장로들이 뭐만 갖다 놓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법궤만 갖다 놓으면.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을,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법궤를 갖다 놓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대패했습니다. 그냥 대패.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내가 십자가만 차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만 다녀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한 거예요. 부적만 집어넣으면 액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똑같은 거예요.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기서 질타한 거예요. 법궤만 있는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다윗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이 법궤를 갖다 놓으려고 옮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법궤가 잘 갔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중단됐을까요? 예,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왜 중단이 되었죠? 성경을 이미 읽어서 아시는 분들 있지만 누가 죽습니까? 예,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됩니까? 법궤를 만져서 죽게 됩니다. 매우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웃사는 법궤가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웃사가 이를 만져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는데요. 웃사는 그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지면 법궤가 위험하니까 그 걱정돼서 그 법궤를 잡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법궤를 잡은 웃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죽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이 사람이 아무나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법궤를 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민수기서 4장 15절을 읽어봤지만 레위의 아들, 특별히 게르손 무라리 고핫 중에 누굽니까? 고핫 자손에게만 이렇게 허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사무엘상 6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국에는 사무엘상 4장과 6장에 나와 있는 이 법궤 사건을 계속 떠오르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에코라고 합니다. 에코. 계속 그 사건을 섀도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예,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법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와, 아까 말씀드렸죠. 와 하고 벗겨 박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70명이. 오늘 본문에도 웃사가 율법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게 헌신인 줄 알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인 줄 알고, 그게 법궤를 구하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고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그런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벳세메스 사건의 모습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법궤를 다른 용도로, 즉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야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법궤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치적 야욕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사로운 일로 이 법궤를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경고를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경고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궤의 운반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집으로 보냅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마도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운반 절차를 철저하게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운반 절차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 하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합니다. 사무엘 하 6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다 읽으셨죠? 다 찾으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과는 달라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있죠? 거기다가 물음표를 하나 딱 해놓으세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예, 제가 예전에 우리 역대상하를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역대상은 어디와 짝을 이룬다? 사무엘 하와 짝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을 가게 되면 이 사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거기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기에서 궤를 맨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아이고 잘하십니다. 자, 역대상 1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을 보게 되면 거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이니 너희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라. 자, 자, 이것만 읽어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어딘가 제가 1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15장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는 사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합니까? 레위 사람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야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기 나와 있죠. 누굽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 사람들. 그러니까 적복한 사람들이에요. 적복한 사람들이 이제 메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법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합니다.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계속 문제가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법궤 사건 이후에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미스바 대부흥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에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겼습니까? 우상 숭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뭐라고 그랬죠? 양다리.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양다리, 싱크레티즘, 혼합주의라고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사사기를 볼 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문구가 나오면 그 문구에 그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양다리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사사기 때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 뒤에는 우상도 함께 섬겼다라는 말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미 찾진 않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해요. 7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 대풍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레로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군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우레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레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사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비를 세웠잖아요. 그 비이 뭐였어요? 에벤 에셀이다. 예,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스톤입니다. 에자르라고 하는 말은 돕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것을 기념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에벤 에셀입니다. 그런 사건과 같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이 법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졌어요.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예,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그 오베데돔의 사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이 법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아까 보셔서 읽으셔 알겠지만은 사무엘 하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 하 6장 14절 펴고 계시니까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규례대로, 절차대로, 율법대로 법궤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6장 14절을 읽어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에봇을 입었더라. 아,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예.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춤춰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중보기도 팀들 보면 대부분 다 춤을 잘 추시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중보기도 팀이 뭐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집에 가려고 이제 다 끝났어. 안수기도 다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여기 또 모여가지고 또 그냥 막 춤을 추면서 그냥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는데 저도 그냥 따라가면서 같이 춤추면서 그냥 예수님 찬양을 하는데요. 어우 좋더라고요. 춤을 이렇게 많이 춘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좀 많이 춘 건 아닌데, 이렇게 막 흥을 돋고 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습이 여러분들 모습만 아니에요. 요즘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만나면요, 제가 요즘 유대인들에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유대인 막 공부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길거리에서 트럭에서도 막 이러고 춤추고 막, 어, 그게 뭔가 그 설명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래요. 이렇게. 이렇게. 아멘. 어. 저는 이 춤이 우리 시골에 있는 동네 어른들만 추는 줄 알았더니. 아, 유대인들도 막 이러고 춤추더라고요, 막. 그리고 비슷한 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하고. 춤출 때 막 어깨 동무하고 막 이렇게 돌면서 이게 다 설명을 해줘요. 제가 히브리 말을 조금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알아듣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래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예, 매력 있어 유대인들이요. 물론 조금만 바꾸면 예수님만 들어가면.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 더 주세요. 마음껏 주시면서 주님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 제가 생각 그런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안 주시고는 못 빼기겠다. 아, 저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주시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실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한 분 아니에요. 아멘. 다윗도 여기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목격 오니까 너무 춤을 추는데 예, 제사도 드리고 뭐 이미 말씀드리지만 본문에서 뭐 번제와 화목제로 17절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막 축복하고 모든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 곧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이게 거기다가 19절에다가 그 밑줄을 치셔야 돼.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에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윗은요 7년 반 동안 거의 8년 동안 사울 가문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반쪽짜리 왕이었어요. 반쪽짜리 왕. 그 반쪽짜리 왕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와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거기 어때요? 이제는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왕,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쪽 지파, 남쪽 지파 모든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는,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있어요, 하나가. 예. 다윗이 막 이거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춤을 추는 것을 업신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갈입니다. 예, 미갈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내가 예,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이제 업신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옛 정권의 대표로서 누구의 정권으로서 옛 정권 누굽니까? 사울 정권의 대표로서 당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사울 당신의 사울의 아버지의 그 입장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정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응수를 합니다. 6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느니라. 아멘. 결국 미갈은 평생 불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울 가문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김으로 그의 왕조에 대한 정당성을 얻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한 메시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들은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서 그 왕조에 대한 정당성을 얻게 됐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정당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당성, 우리 교회 성도로서의 정당성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이치에 맞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자.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자. 다시 한번 얘기해.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자.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자. 자, 주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 나타나자. 시작. 주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 나타나자.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 나타나자. 시작. 주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 나타나자. 아멘.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전해줘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목사님마다 이 묵상하면서 다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김영중 목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임재가 임재를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자,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입증하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의 삶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그 모습은 기쁨의 삶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쁨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기뻐할 일이 있으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말 멋있는 사람인데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인,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주위를 보니까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너도 캄캄한 길인 것 같아요. 오 주님, 제 길은 사사기 때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뻐할 일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예요. 따라해 보세요. 이거 큰 문제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정말 큰 문제다. 정말 큰 문제다. 아,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기뻐하지 않고 맨날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지도 않고 불평만 합니다. 혼자 세상 짐을 모두 지고 삶아가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세상 짐은 예수님께로. 세상 짐은 예수님이 짊어가시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냐고요.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세상 짐은 예수님께로. 세상 짐은 예수님께로. 세상 짐은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짊어가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아닙니까? 세상 짐 모두 지고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기쁨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까? 말씀드렸죠. 1번, 2번, 3번 어떤 것 같아요? 1번, 2번,
예,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뻐할 일이 있어도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합니다. 2번. 예, 1번과 2번 다 그렇겠죠? 네.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시고, 예? 기뻐할 일이 없어도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자, 그래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구체적인 어떤 그 좀 실천 방안을 한번 드리자. 하루에 10번 이상 웃자. 따라해보세요. 한 번, 하루에 10번 이상. 하루에 10번 이상. 크게 웃자. 크게 웃자. 크게 웃자. 네, 제가 설교 원교에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은 웃지 마세요. 설교 말씀드려야 되니까. 하루에 10번 이상 김영종 목사처럼 웃자. 지금 이 웃음이 그냥 인위적인 웃음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시작. 그렇게 웃는 거예요. 예. 자, 몇 번 이상 웃는다고요? 10번. 자, 필수. 아침 일어났을 때, 잘 때. 이때는 필수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일어나서 시작. 너무 잘하시네요. 자, 하루에 10번씩 이거 해야 돼요. 10번씩. 예? 10번씩. 몇 번씩이요? 10번씩. 이거 하면 인생 달라집니다. 자, 우리 강용식 집사님하고 박정수 선생님 보고 웃으세요, 서로. 만나야 되겠네요. 두 분이 같이 안 사세요? 안 주무세요? 두 분 같이 안 주무세요? 큰일 났네. 기도해야 되겠네. 예.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시면 둘이 두 분 부부 계신 분들은요 그냥 막 보시고 아침에 크게 껄껄껄 웃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아까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일이 없는데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정말 이거 무서워요. 제가 바지 가랑이 붙잡고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여러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할 일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이 기도할 게 많습니까? 오늘 산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 찾아보면 많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하나 또 실천 사항을 드립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자. 아, 목사님 10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10분 이상 기도하기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새벽 예배 안 나오시면 10분 이상 기도하시기 쉽지 않아요. 임상 실험을 거친 결과입니다. 부사역자 18년 임상 실험입니다. 기도 안 하세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면 기도 안 하십니다. 잘 알아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 그래도 1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놓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10분 이상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하죠. 10분 이상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왔는데 10분만 기도해주고 되겠습니까? 하신 분 더 하세요. 그런데 시작을 좀 쉽게 시작하죠. 10분부터 시작합시다. 제가 10분 뭐였죠? 예, 10번 웃자. 예, 10번 웃자. 그리고 10분 기도하자.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해요.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뭐예요? 감사하는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없어요.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와, 주님 왜 여기 오스틴에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오스틴에 보니 얼마나 좋아요. 오스틴에서 예? 미국에서 살기 최고 좋은 도시라고 하잖아요.
어스틴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생각하는 거 다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어스틴 우리 침대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예?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 수술한 것도 감사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랑 얼굴이 아주 예, 뽀얀해지셨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뭐 감사하면 예,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 더 많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를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를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섭섭해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생깁니까? 섭섭병이 생깁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최고 무서운 병이 암이 아니에요. 최고 무서운 병이 뭐 예, 섭섭병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예. 아 왜 목사님 아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하세요. 섭섭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입원해도 되지 않습니다. 섭섭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건 뭐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면 돼요. 섭섭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우리 그냥 에? 강춘희 권사님이 박정수 권사님 옆에 앉은 것도 감사하고 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60억 대 1인 거예요. 아니 둘이 부딪힐 일이 그렇게 우연입니까 그게? 예,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 진환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예. 이게 미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예.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하나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한번 꼭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노트를 쓰자. 아, 목사님들 쓰는 거 싫어하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길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 오늘은, 아, 점심을 맛있게 먹어서 감사하다. 2. 뭐, 오늘은 우리 남편과 함께 눈을 떠서 감사하다. 뭐, 3. 오늘은 우리 아이가 학교 잘 가서 감사하다. 4.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몇 가지 정도만 쓰면 될까요? 100가지도 나오겠네. 할렐루야. 근데 100가지 쓰게 되면 한 이틀은 쓰는데 그 다음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부담이 돼. 그래가지고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한 5개 기본, 그리고 어른들은 한 10개. 그래서 오늘 설교는 10,10,10입니다. 10번 뭐예요? 크게 웃자. 누구처럼 웃자? 김영주. 이렇게 웃는 거예요. 크게 웃어요, 크게. 그 다음에 10분 동안 뭐 하자? 기도하자. 10분 이상이에요, 10분 이상. 그 다음에 10가지 뭐 하자? 감사한. 예, 감사하게 쓰세요.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내 삶이 어떨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험담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섭섭해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시고자 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성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를 나를 통해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아멘.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